이곳은 해가 뜨고 있는 인천 무의도입니다. 지금 딱딱딱 출발해보시죠. 기뻐가는 봄, 지금이 딱인 저, 이거. 저. 크기는 작아도 오. 맛은 와. 아. 통통하게 살이 꽉 찬 젖새우잡이 현장을 함께합니다. 저배인가요? 예예. 오, 배가 엄청. 어우, 아침부터. 야, 배 진짜 크다. 입에 어디 나가요? 연평도 좀 못 미쳐. 연평도 좀 못 미쳐요. 멀리 가네요. 그 얼마나 가야 돼요? 2시간. 2시간. 멀리 가네요. 아, 왜 이렇게 젖새우가 이렇게 멀리 살아요? 백장미 씨 멀미 하잖아요. 오늘 또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 괜찮아요? 배만 타면 텐션이 좀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선장님. 선장님, 선생님 배치시네요. 인근해역까지 간다면서요? 아, 새우가 지금 막 이제 올라오는 줄이라. 어디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아, 밑에 깊은 바다에서 야생대로 알 깔아 올라오고 있어요. 아, 지금 한참 먹을 때예요. 통통히 살찌고. 지금이요? 젖새우잡이의 한창인 작업선을 찾아 운반선을 타고 떠나가는 길. 작업선을 만나기 전 운반선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아침부터 회 떠주셨어요. 아침이잖아요. 그렇지, 모닝 회죠. 역시 조식은 회죠. 그렇죠. 오늘의 메뉴는 바로 자연산 방어. 지금 배까지 얼마나 되셨어요? 2개월, 초년생이 아, 2개월이요? 배까지 4개월 됐는데 저보다 오래시네요. 아, 제가 선배입니다. 저 이러네요. 4개월 차거든요. 배를 타면 그 순간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 제가 온다고 꽃게탕까지 끓여주셨으니 맛있게 먹어야겠죠? 맛있게 드세요. 아침입니다, 여러분, 아침. 야. 본격적으로 조업에 나서기 전 든든하게 빈속 채워주는 정성에 감동받은 저 백장미,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배 탈만 나네요. 저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게 작업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무도 하지 않네 저한테. 아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선장님.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50박스. 50박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니, 이렇게 배에서 멋지게 하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아이, 너무 멋있으신데. 선글라스 딱 계시고. 이야. 배에서 얼마 동안 계신 거예요? 아, 지금 뭐 며칠 안 됐어요. 네, 5일. 5일. 야, 그럼 오늘 며칠까지 계세요? 네? 며칠까지 계세요? 앞으로 9일. 앞으로 9일. 2주.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아, 그럼 많이 나죠. 그럼. 네, 어쩔 때 가족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아, 뭐 어떨 때는 뭐 그냥 항상 생각나는 거죠, 뭐. 그 뭐. 일할 때나 잠잘 때나 뭐 항상 가족 생각이죠. 뭐 저랑 똑같으시네요. 사랑해요, 여보. 2주 동안 바다에 머물며 젖새우를 잡는다는 작업선. 마찬가지로 선원들도 2주간 바다 생활을 해야 한다는데요. 고된 뱃일도 가족을 떠올리며 버텨냅니다. 많이 올랐네요. 와, 이번에 뭐 양이 좀 많습니다.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아, 이게 젖새우군요. 아, 정말. 그런데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게 거기 분리열이라고. 아, 이렇게 젖새우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바로 서해 젖새우입니다. 지금이 딱. 이야. 지금 사서 젖을 담가놨다가 네. 김장채를 쓰는 것이 제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 맛이 막 달달해요? 아, 그렇죠. 지금 이 생선으로 막 먹어도 다른 거예요, 이게. 오, 그래요?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딸친디 많이? 진짜 다르네, 다르고. 엄청 짤 줄 알았거든요. 짜죠. 근데 생선은 안 짜더라고요. 야! 진짜 다네요? 정말로 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때 젖을 단 거야. 김장을 해야 김장이 맛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단가? 그 젖새우에서 달달한 과일 맛이 납니다. 진짜로요? 오전 육젖, 추젓. 잡히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름. 이중 봄에 잡히는 춘젓은 맛도 제일 달답니다. 많이 먹죠, 생김새도 이름도 독특한 다짜망. 무엇보다도 조업 후 선별 작업은 필수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휴. 야, 대충으로 찢어서.
쉬어. 쉬어. 선배님이시니까. 흔들어. 바닥으로 다 떨어지는 거 같아. 흔들어. 몸살았어, 다음. 으쌰라, 으쌰. 아,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 네. 못 일어나면 자야지. 이런 건 다 뭐, 이런 뭐예요, 이런 거는? 그 밴댕이, 밴댕이. 아, 이거 밴댕이. 아, 예. 야, 너나 오늘 천대 받는구나. 야, 그래도 너 방송 출연 한번 시켜줄게. 자. 밴댕이를 비롯해 지금이 딱 주인공 자리를 넘보는 수산물이 이렇게 남았네요. 다 줄 서 있으세요. 아니, 무슨 말 좋아하세요? 중요하니까 다 묻지 마세요. 나 딱 그런 거. 아, 중요한 노래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나이 65살, 65살. 흘러간 내 청춘. 다른 것도 없는데 여러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아이고 좋구나. 흥겨운 노래와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저렇게 잡아서 운반성. 네, 운반성 가득 채운 거 보이시죠? 정말 뿌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저기서 부위를 더. 아, 고생하시네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모두 무탈하게 백일 마치시길 빌며 저 백장미는 싱싱한 젖새우와 함께 무트로 돌아갑니다. 육지, 육지. 신선한 수산물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곳, 인천 소래포구 종합 어시장입니다. 정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거. 저거 눌러. 기분이다. 우와, 몸으로 막 주시네요. 방금 갖다 먹어. 심심한 젖새우입니다. 네. 아, 오늘 가득 담아. 이거 올라가. 2만 원에 처음에 2만 원에 드리는 거다. 이제 새우젓 해놨다가 겨울에 김치 담고 싱싱해서 찌개도 해먹고. 맛있어. 봐라. 맛있어 지금이. 맛도 품질도 최고인 춘젓. 이 젖새우로 음식 한번 먹어봐야겠죠. 오, 새우젓 요리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모두 집중. 각종 젖새우 음식 출동. 근데 봄에 나는 또 젖새우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통통하잖아요. 오, 인천 젖새우 들어갑니다. 역시 빨간 맛은. 아, 매콤한 냄새가. 야. 맛있겠다. 자, 첫 번째 요리는 바로 매콤하게 버무린 범벅이고요. 다음은 호박볶음을. 호박볶음. 호박볶음 간은 뭐로 한다? 새우젓. 무조건 새우젓. 4kg면 새우가 4kg 한 마리거든요. 네. 한 마리면 이제 소금은 1kg 한 300 정도? 그 정도 넣고가 물을 3. 소금 1. 소금을 1. 다 녹인 다음에 살박살박하게. 간단하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비닐을 싹 세워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싹. 아, 소금이 여러 번 들어가네. 소금이. 소금하네요. 새우젓은 이렇게 가늘어서. 집에서도 쉽게 담글 수 있는 새우젓은 양념계의 절대 강자.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다는데요. 호박볶음에 이은 마늘종볶음. 말린 젓새우를 넣어 생젓새우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고요. 매콤하고 시원한 국물이 포인트.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매운탕. 시원하겠는데요. 매운탕까지. 보글보글 끓여내면 10가지 반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이 딱. 진짜 밑반찬의 메인 요리까지 나왔습니다. 오, 맛있어요? 너무 시원해요. 야, 사실 끓일 때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혹시 저 몰래 조미료를 넣었는데 새우가 달아가지고 진짜 뭐 이런 화학 조미료 하나도 안 넣으시고 새우로만 간을 하고 딱 했는데 너무 시원하네요. 새우 자체가 달아가지고 네. 넣을 것도 없어요. 어! 자,
작지만 씹히는 맛이 있어요. 아, 이거. 우와. 이렇게 또 새로운 맛에 푹 빠져봅니다. 사실 봄철에 또 입맛 없거든요. 그쵸. 입 좀 까실까실할 때 딱 밥 한 공기 뚝딱 그냥 두 공기도 먹겠는데요? 어머님께 제가 또 보답해 드릴 거는 노래밖에 없습니다. 노래도 할 줄 알아요? 트로트 가수를 하니까요. 네.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준비됐습니다. 박수! 1년 365일 동안 소래포그 자세우야 앉아 앉아